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스케일 XFS라고 하는 기존 XFS의 파일 시스템의 스케일러빌리티를 개선한 논문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카이스트 원유지 교수님 연구실에서 패스트 22년도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네, 먼저 모티베이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최근에도 노드 안에 들어가는 코어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이러한 멀티코어 환경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가 항상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이것은 파일 시스템의 활용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파일 시스템 확장성에 대한 논문들을 보면은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대부분 세미나에서 다뤘던 논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들은 근데 문제는 EXT4에 대해서 주로 다루었고요. 그다음에 F2FS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표했던 맥스 같은 논문들이 있었지만 XFS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는 기존의 스케일러빌리티에 대한 이렇다 할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전에 XFS가 그럼 얼마나 많이 사용되는 파일 시스템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맨 처음에는 유닉스 파일 시스템의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입이 되었고요. 그래서 파일 시스템의 크기가 큰 경우에 대해서 잘 동작하도록 만들어졌고. 지금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기본 파일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엔터프라이즈 서버에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고 주식 거래 등에서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XFS 같은 경우에는 세프가 비교적 최근까지 사용했던 파일 스토어의 기본 디폴트 백엔드 파일 시스템으로 사용될 만큼 그 넓은 사용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XFS는 하드웨어 내에서 코어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확장성을 확장 가능하지 못한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래프에서도 알수 있듯이 코어가 20개에서 40개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파일 시스템의 성능이 좋지 않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벤치마크들은 메타데이터 인텐시브한 오프로드들인데 특히 메타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이러한 확장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이렇게 문제가 되는 XFS의 확장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법을 도입을 했는데요. 그 전에 XFS에서의 저널링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널링을 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에서 파일 시스템 내에 여러 가지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파일 시스템에 예를 들면 아이노드 같은 메타데이터를 붙이는 과정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하고요. 그다음에 XFS에서는 아이노드와 같은 작은 메타데이터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 전체를 카피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큰그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디프를 로그에 적는 방식으로 약간 EXT4와 다른 저널링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메타데이터를 카피를 해서 이 로그 데이터를 만들게 되고요. 그리고 이 로그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서 보이시는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라고 하는 이 로그들을 관리하는 리스트에 어펜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가 커미티드라는 말이 들어가서 커밋이 됐다 이렇게 혹시라도 생각하실까 봐 말씀을 드리자면
이 부분 이제 커밋이 앞으로 진행될 데이터들을 넣어두는 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비유를 하자면 EXT4에서 뭐 러닝 트랜잭션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에서 이 커밋티드 아이템 리스트에 로그 데이터를 어펜드를 하고 나면은 이제 이 경우는 그 저널링을 실제로 수행을 하는 과정인데요. 그 구체적으로 이제 저널링 중에서도 그 커밋을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여기 이렇게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에 여러 가지 로그들이 들어 있다가 뭐 fsync라든지 아니면 다른 조건에 의해 그이 동기화가 트리거가 되면은 이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에 있는 데이터를 이뭐 저널 스레드에서 관리를 하는 이 로그 버퍼로 카피를 하고 이 로그 버퍼로부터 이 스토리지에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디테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점은 이 앞에서의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어플리케이션 스레드와 그다음에 이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에서 그 로그들을 빼내는 저널링 스레드가 동시에 이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라는 구조를 공유를 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제 다른 그림으로 한 번에 이렇게 나타내서 보여드리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파일 시스템에 접근을 해서 이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에 데이터들을 뭐 로그를 집어넣게 되고 그러면 그것을 이제 여기서는 인메모리 로깅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fsync 같은 것이 들어와서 뭐이 저널 과정이 트리거가 된다면 이 저널 스레드가 이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에서 그 온디스크 로깅 과정을 통해 이 로그를 빼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그 공유되는 그 구조에 대해서 프로텍션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두 가지 락을 가지고 그러한 프로텍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그 이제 인메모리 로깅을 하는 스레드가 처음에 이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를 접근을 하고자 할 때는 이뭐 여기 그 XCCX 락이라고 하는 뭐 XFS에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락에다가 리드 락을 그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리드 락을 시도를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제 저널 스레드가 이 아이템 리스트를 그 접근을 하고자 할 때는 이 CTX 락에 대한 익스클루시브, 그러니까 라이트 락을 그 잡고 나서 수행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메모리 로깅이 먼저 그 들어왔다 하면은 그것이 이제 저널링이 진행이 되면 안 되니까 우선 리드를 가지고 이것을 그 락을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여기다가 로그 같은 걸 넣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리드 락을 잡는 이유는 이제 사실은 리드 락을 잡는 것은 저널 스레드가 진행하는 것을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이제 리드 같은 경우는 쉐어드이기 때문에 뭐 여러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동시에 이것에 관한 리드 락을 잡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만약에 어떤 그 어플리케이션 스레드가 이 CTX 락에 대한 리드 락을 잡았다고 했을 때는 일단 전에 저널링이 수행이 되지 않는 것은 보장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로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제 로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뭐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말씀드렸던 그 아이노드의 복사본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어떤 로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여기에 어펜드를 해야 되는데 그 어펜드를 할때그 잠깐 동안은 이그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에 대한 익스클루시브 락을 잡게 됩니다. 네, 그거는 이제 그 당연히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들 간에도 이 리스트를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락을 가지고 이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를 보호를 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제 락이 있으면은 락 컨텐션이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XFS의 확장성을 저하는 두 가지 원인으로는 이첫 번째 이 CTX 락이 되고요. 이것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인메모리 로깅하는 스레드와
온디스크 로깅한 스레드가 서로 컨텐션을 발생시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이제 CILLOG. 이것은 이제 뭐 이미 리드락은 잡힌 상황이고, 그다음에 인메모리 로깅들 간에 락 컨텐션이 발생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이 논문에서는 좀 해결을 하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스케일 XFS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라는 것이 이제 락 컨텐션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 구조가 되는데요. 그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 이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를 두 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 온디스크 로깅이 어떤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에 대해서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들은 다른 아이템 리스트에 들어가서 이 데이터를 어펜드를 하는 식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그 아이템 리스트가 뭐 저널링이 되고 있다, 그런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인메모리 로깅을 하는 스레드에서 아이템 리스트에 접근을 할 때 우선 트라이락을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락을 해봤는데 락을 획득하지 못하고 실패를 하면은 이제 그 남은 아이템 리스트들이 그 어베일러블하다는 것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아이템 리스트에 들어가서 이제 로깅을 수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널 스레드 같은 경우는 뭐 새로 생성될 때 이제 아이디를 하나씩 발급받는데, 그 아이디는 이제 그 이제 일식 증가하는 그런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를 가지고 그 아이디가 뭐 홀수이면 뭐 첫 번째 아이템 리스트, 그리고 짝수이면 뭐 두 번째 아이템 리스트에 접근해서 저널링을 수행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앞에서 말씀드린 것은 이제 그 글로벌한 아이템 리스트를 두 개를 두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더 쪽에서 이제 코어마다 이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를 따로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메모리 로깅을 하는 스레드가 단순히 그냥 자신의 그 코어에 위치한 아이템 리스트들의 그 어펜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좋은 점은 뭐냐면, 이 그 뭐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가 두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리스트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건 그 여러 어플리케이션 스레드들이 경합을 벌여야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이제 해소를 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컨커런트하게 그 인메모리 로깅을 수행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같은 메타데이터를 업데이트를 할 때 서로 다른 코어에서 동시에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그것에 관한 오더링을 맞춰줄 수 없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인메모리 로깅을 수행을 할 때 각자의 코어에 있는 아이템 리스트들의 어펜드를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널 스레드가 새로 만들어져서 저널링을 수행을 할 때, 그러니까 온디스크 로깅을 수행을 할 때 이 여기에 있는 아이템 리스트들을 스캔을 해서 이 로그 내에 있는 타임스탬프를 가지고 이 머지드 리스트를 새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머지드 리스트 안에 있는 로그들은 그 타임스탬프에 따라서 정렬된 순서로 배열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제 그 전체의 그 코어 개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이 각각의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들을 스캔하는 데 좀 비용이 크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자세한 분석은 따로 있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찌됐건 이제 뭐 성능이 그 개선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커다란 오버헤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것은 Strided Space Counting이라는 기법인데요. 우선 그 전에 이제 XFS에서 관리하는 한 가지 이제 변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스페이스 카운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페이스 카운터는 전체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의 사이즈를 담고 있는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왜 트래킹을 해줘야 되냐 하면은, 디스크에 있는 저널 영역에
가용한 프리 스페이스가 부족하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전월 영역에서 이제 이 XFS에서는 그런 것을 이제 액티브 아이템이라고 하는데, 이제 커밋까지만 되고 체크포인팅이 안된그 액티브 아이템들을 빨리 체크포인팅을 해서 그 전월 영역을 비워줘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이 언제 일어나냐면, 이 스페이스 카운터, 그러니까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의 사이즈가 그 프리 스페이스보다 커지면, 여기에 있는 그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에 있는 아이템들이 전부 다 커밋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체크포인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뭐냐면은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에 어떤 로그 데이터를 삽입을 했을 때, 그럴 때마다 이제 사실은 이 스페이스 카운터를 증가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멀티스레드에서도 동작할 수 있게끔 이런 것은 이제 이 변수도 역시 보호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CIL 락, 이것을 그 스핀 락을 취함으로써 보호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근데 당연히 뭐이 스핀 락 같은 걸 쓰게 되면은 여러 스레드가 당연히 락 컨텐션을 발생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앞서 마찬가지로 그 코어당 로컬 카운터를 둔 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카운터의 이름을 Strided Space Counter라고 명명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슬로피 카운터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슬로피 카운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전체 글로벌한 카운트를 일일이 다뭐 락을 잡고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각각의 코어에 로컬 카운트를 두어서 뭐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그 로컬 카운트들을 전부 더하는 방식으로 이 글로벌 카운트를 정확하게는 못해도 그 에스티메이션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슬로피 카운터라고 할수 있겠고요. 근데 이제 슬로피 카운터의 특성을 생각을 해보면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로컬 카운터의 값을 글로벌 카운터에 더하기 때문에 슬로피 카운터는 이제 미니멈 밸류를 보장한다고 그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전체 실제 글로벌 카운터의 값은 실제 값은 보장을 못해도 그 실제 값의 미니멈 값은 보장을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트라이디드 스페이스 카운팅에서 필요한 것은 이 앞에 내용을 다시 상기를 해보면 이 스페이스 카운터가 이 전월 리전에 있는 프리 스페이스보다 클때 체크포인팅이 발생을 해야 되니까 미니멈 값이 아니라 맥시멈 값을 보장하는 어떤 그런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슬로피 카운터와 비슷하지만 미니멈이 아니라 맥시멈 값을 보장하는 그런 로컬 카운터를 여기서는 이제 스트라이디드 스페이스 카운터라고 지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작동 방식을 살펴보면 각각의 코어에는 이제 하나의 스페이스 카운터와 하나의 스트라이디드 스페이스 카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이드 랭스가 여기서는 5로 그 예시를 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미리 고정된 값이 되고요. 이 스트라이디드 스페이스 카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라이드의 값만큼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이스 카운터, 이것은 각각의 코어에 있는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에 실제 사이즈가 그대로 기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맨 처음에는 이제 스페이스 카운터와 스트라이디드 카운터가 그각 코어에서 모두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글로벌도 0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코어 0과 3에서 이제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이 발생을 해서 로그가 뭐 코어 0에서는 뭐 3만큼 이렇게 쓰이고 코어 3에서는 1만큼 쓰였다고 한다면 이 3은 이제 0보다는 큰 값인데 그 스트라이드 랭스인 5보다는 작은 값이죠. 그런데 항상 이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은 스트라이드 디드 스페이스 카운터의 값이 그 앞에 있는 이제 스페이스 카운터보다는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0에서 3으로 증가를 시키기 전에 이것이 이제 기존에 있는 스페이스 카운터 그 스트라이디드 스페이스 카운터를 초과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것보다 그 바로 다음에 있는 그 스트라이드 랭스의 배수만큼 증가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0에서 3으로 증가를 시킬 때는 3은 0보다 크니까 0에도 이제 5를 더해줘서 3,5가 되게 되고요. 코어 3 같은 경우에도 그 슬라이디드 스페이스 카운터는 0 바로 다음에 값은 5로 증가를 하게 될 텐데 이제 1은 0보다 크니까 0에서 5로 함께 증가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이제 주황색으로 표시된 경우에는 이제 실제 스트라이디드 스페이스 카운터의 값이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글로벌 카운터의 값에 이와 같이 그 스트라이디드 스페이스 카운터의 값을 더해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을 했을 때, 코어2의 경우에는 이번에는 이제 1에서 5 사이의 값이 아니라 한 번에 6으로 사이즈가 증가를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스트라이디드 스페이스 카운터가 6보다는 큰 값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값이 이제 10이 되겠죠. 그래서 10만큼 이제 올려주게 되고 반면에 이제 코어 0과 3의 경우에는 그 스페이스 카운터의 값이 3에서 4로 증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스트라이디드 스페이스 카운터의 값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로컬에서의 변화만 각자 기록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황색 부분만 글로벌 카운터에 반영이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가지고 XFS의 그 확장성을 개선한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험 환경이고요. 휴렛 패커드사의 프로라이언트라는 서버를 사용을 하고 스펙은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그 소켓당 코어가 28개씩 있고 총 소켓의 수가 4개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해보면 총 112개만큼 코어의 개수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실험을 수행할 때는 그 코어의 개수를 112개까지 늘려서 수행을 하였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수행한 그 실험에서는 세 가지 이제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EXT4와 그 원래 XFS 그리고 스케일 XFS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을 했고요. 스케일 XFS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기법을 이제 단기적으로 적용을 해서 이제 각각의 기법들 간에 대한 그 개선된 그 효과를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D라고 써진 것은 이제 더블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를 도입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P와 S는 각각 펄 코어 인메모리 로깅과 스트라이디드 스페이스 카운팅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락 컨텐션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가지 워크로드에 대해서 실험을 수행을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세 가지 워크로드는 모두 다 이제 메타데이터 인텐시브 워크로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결과는 이 벤치마크를 돌렸을 때 전체 웨이 타임에 대해서 시간을 측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퍼센트로 나타내진 부분은 여기 이거를 제가 적어놓지 않았는데 그 퍼센트로 각 바에 위에 나타내진 부분은 이 토탈 시간 중에서 CIL 락과 CTL 락 R 이것은 이제 리드는 R은 리드를 의미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69%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회색 부분과 빗금 쳐진 부분의 합이 전체 시간 중에서 얼마나 차지한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XF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선 XFS와 XFS-D를 우선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밤의 일 PTD 같은 경우에 이 빗금 친 부분이 현저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빗금 친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것은 이제 CTX log R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CTX log 같은 경우에는 잘 이렇게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그 인메모리 로깅과 온디스크 로깅을 할때 인메모리 로깅이 이제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에 접근을 할때 리드 락을 우선 잡고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그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를 두 개를 줌으로 해서 인해서 이제 저널 스레드와의 컨텐션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벤치와 MD 테스트에서도 뭐 비슷한 그 효과를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한 가지 특별 점은 이제 MD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XFS에서도 이제 빗 끊친 부분이 원래 거의 없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MD 테스트에서는 그 F싱크를 전혀 수행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빗 끊친 부분이 원래도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시 돌아와서 XFSD와 XFSDPS를 비교를 해서 살펴보면 이제 밤에일 PT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회색 부분이 거의 없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IL 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는 것이었냐면 그 인메모리 로깅하는 스레드들 간에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에 어떤 로그 데이터를 실제로 삽입을 하기 위해서 익스클루시브 락을 잡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DPS, 그러니까 여기서 P라고 하는 부분이 Per-Core In-Memory 로깅이 되기 때문에 각각의 코어에서 그 컨커런트하게 로깅을 수행할 수 있어서 그러한 락 컨텐션이 현저히 사라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결과는 D벤치와 MD 테스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여기 제가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션이라고 적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잘못된 거고 이제 스루풋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워크로드에 대해서 이 파일 시스템의 스루풋을 그 측정한 결과가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기존에 있는 EXT4와도 성능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XFS와 XFSD 그리고 XFSDPS 간의 얼마나 성능 개선이 일어났는지를 확인하면 될 텐데요. 이 밤에일 PTD 같은 경우에는 이제 XFS보다 그 XFSD와 XFSDPS가 비슷한 폭으로 성능의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이냐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밤에일 PTD 같은 경우에는 이 온디스크 로깅이 비교적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인메모리 로깅에 비해서 온디스크 로깅이 많기 때문에 이 D라고 하는 더블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의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D벤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XFS에서 그 D를 추가했을 때와 DPS를 전부 적용했을 때 그 지속적으로 성능이 향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벤치마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제로도 이제 인메모리 로깅과 그 온디스크 로깅의 비율이 비교적 그 밤에일 PTD보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워크로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른 쪽으로 이제 극단적인 방향에서는 이제 MD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온디스크 로깅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인메모리 로깅만 많이 존재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XFS와 그 비교했을 때 더블 커미티드 리스트의 효과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오히려 펄폴 그 인메모리 로깅이 효과를 발휘를 해서 예, 이 부분의 성능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그 스케일 XF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XFS 파일 시스템의 스케일러빌리티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였고 그리고 이제 주된 문제점은 중간에 있는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라는 것을 접근하기 위해서 그 파일 시스템 스레드와 저널 스레드가 경합하는 문제가 그 주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문제점을 뭐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인메모리 로깅과 이제 온디스크 로깅 간의 그 컨텐션은 커미티드 아이템 리스트를 두 개씩 줌으로써 이 컨텐션을 제거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인메모리 로깅 간의 컨텐션 문제에서는
이제 각각의 코어에서 인메모리 루팅을 수행을 함으로써 해결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스페이스 카운터라고 하는 이 저널링 스테이트에 대한 글로벌한 변수를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락 컨텐션은 스트라이디드 스페이스 카운팅이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코어당 로컬 카운터를 배치함으로써 해결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케일 XFS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XFS가 뭐약 20개 코어 정도가 넘어가면 이제 그 성능의 코어가 발생하는 방면에 이 스케일 XFS는 효과적으로 확장성을 개선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